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9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에이구. 오늘 내공하면서 응애 진드기 약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약 이름은 마이트킹입니다. 마이트킹은 새로운 약재죠. 아사히 노나피르라는 새로운 기재로 작용하는 약이고요. 꿀벌에는 피해가 없는 그런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성 약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아미트라즈라든가 플루발리네이트 계열의 내성을 가진 그런 응애를 죽이는 그런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서 약을 지금 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이 되면은 역계상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 잘 보이시죠? 우선은 해상을 올릴 준비를 미리 해 놓고요. 어깨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이 지금 벌집은 8장이 들어가 있는데 세력은 6장 이상 되기 때문에 어깨상을 올릴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1층에 있는 벌집을 다 위로 올리고요. 밑에다가는 그 공소비를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걸 하면서 내검을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내검도 정확하게 하면서 대상을 올려야지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 양도 좀 보고 왕대 혹시 달렸나도 보고 숯벌집 잘라주고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는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벚꽃꿀이 새로 넣어준 벌집 피처에 벚꽃꿀이 아주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요거는 이산화염소 스프레이에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산화염소 스프레이로 소독을 좀 해줍니다. 스폴집은 100% 제거해 줄 수가 없어요. 100% 제거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그냥 밑으로 늘어진 거. 왜냐하면은 대상 올릴 때 이 벌집 밑에 늘어진 그 스폴집은 밑에 친 벌집이랑 다 되고 이거 스프레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수.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벌집은 그 밑에 층 벌집 상단이랑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주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위주로, 통한 거 위주로 잘라줍니다. 벌집은 완벽히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중간 부분에 있는 것들은. 여왕 확인하고 약을 친 다음에 털었어야 되는데 볼까요? 왕은 보이지 않고요. 왕이 안 보이네. 계시고 쭉 유사 왕대도 누질러 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와, 이 버릇이 돼가지고 터는 게. 봉판 자랑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봉판이 아주 기가 막히게 A급으로 각살난이 나갔네요. 아, 이쁘다. 아주 좋습니다. 봉판이 양면으로 다. 아, 자, 아주 봉판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린 새끼가 터져 나오면 완전 각산란, 양쪽으로 각산란된 그 공판에서 벌들이 한번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장벌이 바로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겠죠. 여왕님이 여기 있나 한번 볼까요? 아, 여왕님이 여기 계시네요. 여기서 여왕님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왕님을 확인했으니까요. 자, 살살 다뤄서 여왕님이 계신 옷집은 털지 않겠습니다. 여왕님은 못 뵈면 안 되니까요. 유사 왕대가 하나 있어서 사라지고 갑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 넣어준 벌집 기초인데요. 집을 다 짓고 꿀을 저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벚꽃꿀인데요. 이렇게 들어온 거꿀 사실 뭐 먹어도 되는 건데 먹지 않습니다. 요거는 밑에 통에, 밑에 판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상으로 다 올렸고요. 낮에 소독을 합니다. 물은 짓는 중. 아우, 발가락에 기관.
비닐 개포를 해서 이 너무 차가운 열이 밥 밑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 개포를 한 칸 정도 해줍니다. 아이고, 아, 어깨상이 올라갔습니다. 화분떡을 줘야겠죠? 이리 봐라, 얘들아. 딱 올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온은 계상을 올렸기 때문에 원래 계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계상을 올리지 않고 제가 단상으로 단상으로 얘를 계속 관리한다면은 고운 물을 하나 해체해 주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계상을 올렸기 때문에 고운 물을 해체해 주면 안 됩니다. 고운 물을 해체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고운 물은 전과 동으로 해둔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7매벌 역계상 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계상을 올리신 다음에 보온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진드기 약 주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